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 가문사답 점등 보이보식을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하나이다. 오늘의 저희 발언 공덕으로 국태 민안하고 우승 풍조하며 남북이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어지고 모든 이들의 소구 소망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합의하여 주시옵소서. 안도법계 제중생이 보집을 막대 세세상명보살도 구경원성살바냐 마하바냐 하니 천하 유아 독전이라는 인간 생명의 고귀함을 천명하시면서 동서남북으로 칠보를 행하셨습니다. 부처님은 탄생하시자마자 인류에게 인간 자존과 존엄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무명업장을 해탈하여 세세생생 수겁으로부터 탈각하기를 선언하셨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성인의 탄생을 기리는 부처님 오신 날 공축 행사는 바로 인간 존엄과 자존을 천명하여 누구나 자각의 인격 완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에 시현하신 것을 축하하고 찬탄하기 위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성스러운 점등식을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기 위하여 만등의 불을 밝히는 행사로 존경하는 원주 불교 사함연합회 회장님이신 정선 대덕스님과 지역 큰 스님들 사부 대중 그리고 지역 기관 단체장님과 내외 귀빈 시민을 모시고
법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이라는 유구한 역사 속에 수많은 난관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불법의 힘으로 국난과 어려움을 극복하여 현재는 세계 열강과 자웅을 겨누며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하피 공덕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점등식에 이렇게 등을 보니까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정말 기분 좋게 오늘 함께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등도 얼마나 세련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 속에서 하나가 돼서 녹아내리고 그리고 화합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이 사회 분위기가 크게 떨쳐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간성 말살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무리 인간성 말살 시대가 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의 본연의 좋은 모습으로 서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등불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지 않습니까? 이 향은 자기 몸을 태워서 주위를 향기롭게 하고 촛불은 자기 몸을 태우면서 세상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밝힌 오늘의 이 등불이 원주의 곳곳에 또 어두운 곳, 그늘진 곳을 환히 밝히고 또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복 받으신 부처님, 우러러 원하오니 원조 글자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글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의신력이 가는 길마다 막힘이 없고 하려는 일마다 순조로우며 만나는 사람마다 착한 뜻 함께하여 몸을 보고 가는 곳에 기쁨이 노래 이어지며 멀리 모든 사람들의 참빛이 되어 정복으로 인도하고 정토를 이룩하며 부처님의 크신 은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석가 모니 나무 석가 모니 나무 시아 모니